뭐두 가지지만 보통 define이 되겠고요. 좀더 복잡한 경우 이렇게 할수 있겠죠. 뭐 근데 대충 유사하죠. 뭐 list iterator는 백워드도 가능하기 때문에 previous가 또 있잖아요. next만 있는 게 아니라 has previous, previous 뭐 이런 게또 있죠. 그리고 실제 구현체는 보면은 이게 list 같은 경우는 이터레이터로 콜할 때마다 그 이터레이터를 현재의 스냅샷으로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그냥 자기에 대한 레퍼런스를 해가지고 new 이터레이터에서 주겠죠. 이터레이터는 뭐 이렇게 재사용할 수는 없을 테니까 new 이터레이터 객체를 매번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이터레이터 자체가 상태를 가지기 때문에 클라이언트한테 여러 개그뭐 동일한 이터레이터를 주면 큰일 나겠죠. 한 놈이 해즈 넥스트 하면 딴 놈이 영향을 받으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돼 있고 실제 이렇게 다 구현이 돼 있죠. 리스트 이트레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내부 클래스인 이트레이트 통해서 이렇게 뉴 해가지고 주게 돼 있습니다. 뭐 금방 얘기한 대로죠. 리스트가 있고 리스트 이트레이트는 당연히 리스트에 대한 참조를 갖고 있어야 될 거고요. 현재 위치에 대한 정보를 이제 갖고 있는 셈이고 여기는 이제 abstract list 이트레이터 뭐 이렇게 돼 있고 클라이언트는 abstract list에 대해서 클라이언트가 뭐죠? 실제 코드를 쓰는 쪽이죠. 내가 array list 하나 만들었으면 array list 만들고 리스트에서 이트레이트 하면은 내가 이 클라이언트가 array list에도 알고 있고 그 array list에서 콜에서 나온 이트레이트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 우리 코드가 이 리스트 구조를 쓰는 코드가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 리스트는 내부적으로 그 콘크리트한 이터레이터에 대해서 참조를 갖고 있죠. 일단 이거 별로 어려운 게 없죠. 그냥 이제 리스트랑 리스트 이터레이터에 대해서 지금 써놓은 거예요. 별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이터레이터는 간단하니까 넘어가고 실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뭐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가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마지막 패턴입니다. 마지막 패턴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엽기적인 영화에서 나오는 바로 그 메멘토이고요. 어떤 기억에 해당하는 어떤 증거들을 계속 남기는 거죠. 아까 전에 이제 커맨드 패턴 얘기할 때 execute랑 unexecute 얘기했잖아요. 그걸 써가지고도 open 뭐 new 뭐 이렇게 몇 가지 했으면 그 역순으로 실행하면 undo가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안될 수도 있다고 아까 얘기를 했었죠. 아까 전에 key type 같은 경우 그렇게 안 쉬울 거다. 그죠?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 memento 패턴이 사용이 됩니다. 자, 어떤 세이브 포인트나 체크 포인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싶다는 거죠. DB 같으면 세이브 포인트를 구현하려고 하는 거고, 체크 포인트를 구현하려고 하는 거고, 혹은 이제 언두를 하려고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려고 할때 이게 뭐 그렇게 해서 사용자가 일시적인 오퍼레이션이나 그 에러로부터 복구하고 싶을 때 체크 포인트가 원래 그거 하는 거잖아요. 체크 포인트나 세이브 포인트가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체크포인트 혹은 세이브포인트를 회귀하는 거죠. 일시적인 텐터티브한 오퍼레이션은 무시하고 날아가게 되고 문제가 그래서 만약에 커밋이 되면 이제 그것까지 이제 그게 퍼시스턴트하게 상태로 남게 되는 거지만 그 일시적인 텐터티브한 오퍼레이션이 수행되는 도중에 어떤 에러가 발생한다거나 하면은 다시 체크포인트까지 돌아가야지 되는 게 일반적인 이제 세이브포인트나 체크포인트의 요건인데 중요한 거는 인캡슐레이션 그 내부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건드리지 않고 싶다는 거죠. 이 내부 구조를 다른 나는 이내 내부 구조를 클라이언트나 다른 쪽에 노출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죠? 복구를 해야 되는데 내부 구조를 안 알리고 하고 싶다. 그때 그러면 뭐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어떤 한 오브젝트, 여기서 오리지네이터라고 부르는데, 오리지네이터가 내 어떤 체크포인트나 세이브포인트에 있어가지고 현재 상태를 메멘트라고 하는 특수한 객체에다가 담아요. 그리고 그것을 저장하면 돼. 저장하는 거 하는 거죠. 나중에 복구할 때는 이 저장된 메멘트 객체를 돌려줘요. 그러면은 오리지네이터가 메멘트를 보고 자기 상태를 원복시켜요. 메멘트라는 객체는 클라이언트가 봐도 알 수가 없는 객체라 해야 되고, 이 오리지네이터만 알수 있는 객체면 되는 거죠. 그죠? 오리지네이터가 내 상태를 내가 자기 상태니까 그 상태를 남기고 나중에 복구할 때 set memento 하면은 다시 복구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그 현재 자기 내부 구조를 하나하나 안 날리고도 복구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만약에 아까 키 타입이 얘기를 했었는데 워드 같은 거, 에디터 같은 곳에서 이제 내가 ABC라는 문자를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7행 3렬에 입력을 했어요. 이렇게 7행 3렬에 해당하는 포지션에다가 ABC라는 문자를 입력했어요. 그러면 7행 3렬이라는 정보, 그리고 ABC라는 정보, 이것이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메멘트로 싸가지고 감춰두는 거예요. 클라이언트는 7행 3렬인지 ABC인지 이런 거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메멘트 객체를 갖고 있다가, 에디터야, 너 원복해라. set 메멘트에서 그거 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인캡슐레이션을 유지하면서 그 원복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이제 키 타입들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보면은 오브젝트의 어떤 스냅샷에 해당하는 것이 반드시 저장이 되야만 나중에 복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단순하게 언엑시큐트로는 복구를 못 하겠더라. 그런 경우에 메멘트를 사용하고요. 네. 여기 있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아까 커맨드 패턴하고 메멘트 오브젝트는 같이 쓸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언엑시큐트 할때 메멘트 오브젝트를 주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 그 커맨드 패턴에서 메멘트 패턴을 사용해서 언엑시큐트를 할수 있으면은 언도 메커니즘을 좀더 자연스럽게 커맨드 패턴 플러스 히스토리스트 이게 있어야 되고 히스토리스트에는 메멘트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히스토리스트를 빽빽빽 해가지고 그때마다 언엑시큐트 하면서 메멘트를 넘겨주면은 언두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케어테이커라고 되어 있는데 금방 얘기했던 히스토리스트가 케어테이커에 해당하는 놈입니다. 그러니까 메멘트를 가지고 있는 놈이 누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자료 구조 안에 메멘트를 쌓아놔야겠죠. 그래서 이 케어테이커는 누구든 간에 메멘트 내용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메멘트 내용으로 보는 놈은 항상 자기 자신만 알아야 되는 거죠. 메멘트를 만들고 나중에 복구하는 거. 그죠? 실제로 이제 메멘트의 구현체가 어떻게 되어있냐는 다 다른데 메멘토에 대해서 메멘토란 객체는 여기 보면 getState랑 setState로 구현되어 있네요. 그러면 얘는 아마 이게 그 처음에 create 메멘토로 하면 현재 상태의 스냅샷을 뜨는데 그때 new 메멘토 해가지고 현재 originate의 상태를 인자로 넘겨주겠죠. 효과적 그러면 결과적으로 construct 안에서 아마 setState를 콜했겠죠. setState를 콜해가지고 메멘토가 이 상태를 이 현재의 상태를 카피하게 되는 결과적으로 카피하게 되겠죠? 그죠? 현재의 상태를 카피하게 되겠죠? 클론 하겠죠, 아마. 클론 개념으로 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케어테이크가 잘 가지고 있겠죠?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복구를 해야겠다. 그럼 케어테이크에서 메멘트를 꺼내와가지고 오리지널한테 주면 되겠죠? 그때는 set 메멘트로 콜할 것이고, 센 메멘토를 콜하면 결과적으로 메멘토에서 getState를 해가지고 자기의 state로 복구를 시키면 되겠죠. 물론 아주 이렇게 간단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복잡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기본적인 논리는 똑같다는 거죠. 밑에 그림은 내가 이 모양에서 이 모양으로 변경을 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옮기는 게 단순한 산술적인 어떤 알고리즘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은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다시 원상 복구를 이렇게 하는데 이 원래의 상태를 잘 기억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면 복구가 잘못됐어요. 그죠?
단순하게 얘는 얘 상태만 생각을 한 거죠. 얘랑 얘의 위치 관계만 생각을 해가지고, 아, 줄만 맞추면 되는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라인이 또 있었던 거예요, 이 라인이. 근데 이 라인은 내가 지금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커맨드에서는, 커맨드는 뭐냐면은, move였어, move. 블랙 박스를 무브 시킨 거예요. 사실 그레이 박스인데 그레이 박스를 무브 시키는 오퍼레이션만 한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결과로 얘도 같이 변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언두를 그냥 언엑시큐트 했더니만 여기 있던 놈이 이렇게 그냥 왔어요.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원상복귀 됐어요. 그런데 얘는 원상복귀 되면서 얘 따라서 이렇게 얘만 이렇게 와버린 거죠. 이게 그러니까 메멘토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얘도 메멘토에다가 저장해줘야 되는 정보인데, 단순하게 무브만 무브를 한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5만큼 X 앞에 이동했으니까 마이너스 5만큼 이동하면 된다. 이렇게 언엑시큐트를 했겠죠. 그렇게 한 결과로 실제로는 원래 모양과 결과물이 달라졌다는 거죠. 이것을 피하려면 메멘토를 써가지고 이 라인의 상태까지 다 포함된 스테이트를 메멘토에다 넣어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뭐 이거는 앞에서 얘기한 거니까 안 봐도 되겠죠. 네, 드디어 패턴에 대해서 다 살펴봤고요. 네, 이제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하기 앞서가지고 일단 오늘 배웠던 것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또 생각을 잘 되살려가지고 스테이트 패턴과 스트래티지 패턴이 어떻게 달랐죠? 먼저 같았던 게 뭐죠? 뭐가 공통점이었죠? 모양이 똑같았죠. 모양이 똑같았는데 다른 점은 뭐였죠? 일단 스테이트 패턴은 이제 일단 스테이트 트랜지션 언제 일어나냐, 즉 스테이트 변경이 언제 일어나냐, 이게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스트래티지는 처음에 만들 때 한번 그 알고리즘을 지정하고 나면 그걸로 끝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멤버를 갖고 있는 오브젝트가 스테이트지를 한번 넘겨받으면 그걸 끝인데, 스테이트는 상황적으로 오브젝트의 라이프 사이클 동안 계속 변화를 한다는 거죠, 스테이트 자체가. 그런 점이 완전히 달랐다 볼수 있고, 그리고 스트래티지를 바꾸는 거는 처음에 오브젝트를 만들 때 오브젝트를 만드는 쪽에서 바꿨을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그렇지 않았으면 뭐 팩토리 메소드라든가 아니면은 또뭐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 스트래티지를 지정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스트래티지를 지정할 수 있으니까 스테이트는 그 현재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팩토리 메소드를 물론 쓸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초기에는 초기 상태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처음에 오브젝트가 만들어졌을 때는 특정한 상태로 그냥 만들어졌을 거라는 거죠. 그 오브젝트를 만들 때그 스테이트를 변경하진 않았을 거고, 아마 초기 상태로 자동으로 만들어졌을 거고, 나중에 그 오브젝트가 어떤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서 스테이트가 바뀌게 되는데, 스트래티지인 경우는 처음에 오브젝트를 그 만들 때 스테이트를 지정해주겠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앞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패턴을 썼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아규먼트로 컨스트럭트에서 줬을 수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트래티지와 스테이트는 모양은 비슷하지만 사용처라든가 실제 활용되는 방법은 많이 다르다는 걸알수 있겠죠. 다시 한번